안녕하세요. 풋볼 포레스트입니다. 토트넘 핫스퍼가 오늘 새벽에 있었던 뉴캐슬 유나이티드와의 경기에서 정말 놀라운 경기력을 발휘해내면서 무려 6경기째 만에 승리를 거두었고 손흥민 선수는 이번 경기 한 골 2도움의 미친 활약을 통해 올 시즌 10골 4도움을 기록 8년 연속 프리미어리그 두 자릿수 득점이라는 정말 역대급 미친 업적을 달성해내는데 이런 엄청난 업적을 쌓은 것에 대해 우리나라와 축구 라이벌 국가인 일본에서는 손흥민 선수와 같은 업적을 쌓은 선수가 있다는 사실에 대해 엄청난 부러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토트넘 핫스퍼는 바로 오늘 새벽에 있었던 뉴캐슬 유나이티드와의 프리미어리그 16라운드 경기를 4대1이라는 엄청난 스코어로 대승을 거뒀었는데요. 오늘 경기는 토트넘 핫스퍼의 엄청난 대승으로 끝난 경기였지만 토트넘 핫스퍼는 오늘 경기에서 손흥민 선수가 한 골 2도움을 장렬시키는 활약으로 팀 승리를 그야말로 캐리를 해냈고 프리미어리그 공식 맨 오브 더 매치에도 선정, BBC에서는 프리미어리그 2주의 팀에 손흥민 선수의 이름을 올리면서 손흥민 선수의 이번 경기 활약은 최고의 활약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토트넘 핫스퍼는 이번 경기 승리를 통해 무려 6경기 만에 프리미어리그에서 승리를 거두는 뜻깊은 승리를 만들어낸 경기였지만 손흥민 선수 개인에게도 이번 경기 승리는 정말로 특별한 승리였는데 손흥민 선수는 이번 경기에서의 한 골 2도움으로 시즌 10호골과 4호 도움을 만들어냈고 2016-2017 시즌 14골, 2017-2018 시즌 12골, 2018-2019 시즌 12골, 2019-2020 시즌 11골, 2020-21 시즌 17골, 2021-22 시즌 23골, 2022-23 시즌 10골, 그리고 이번 시즌 10골로 무려 8년 연속 프리미어리그에서 두 자릿수 득점에 위협을 달성해냈습니다. 사실 아시아인으로서 프리미어리그에 입단하는 것조차도 어려운 일이고 시즌 10골을 박는 것은 더더욱 어려운 일이지만 8년 동안 프리미어리그에서 10골을 계속 넘겼다는 것은 아시아에서는 아예 전례가 없는 일이며 프리미어리그 역사에도 7명밖에 없는 대업적이라고 하는데요. 당연히 많은 일본 축구팬들은 손흥민 선수의 역대급 업적에 대해 상당히 부러워하는 반응들을 보였습니다. 앙리는 8년 동안 프리미어리그 우승 2회, FA컵 3회 우승을 아스날에 가져온 레전드라 단순히 숫자에 비해 앙리와 나란히 섰다는 것은 좀 위화감이 있네. 한국 언론은 손흥민의 위협을 칭찬하면 할수록 한국 대표의 가치를 낮추고 있다는 것을 왜 깨닫지 못할까? 이렇게 훌륭한 선수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대표팀은 별로 인상적인 성적을 거두지 못했다. 월드컵은 아시아이기 때문에 연속으로 출전하고 있으며 본 대회에서도 그룹 라운드를 돌파하곤 있지만 국제적으로는 별다른 인상을 주지 못했다. 아시아 대회에서도 60년 넘게 메이저 타이틀인 아시안컵에서 우승하지 못했다. 손흥민 진짜 대박이다. 한국 언론에 일본인 선수와 비교하는 보도는 좋아하지 않지만 역시 손흥민은 아시아 역대 넘버원 선수라고 생각한다. 팀 전체적인 전력으로 보면 일본이 더 좋은 대표팀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선수 개인을 보면 손흥민이 베스트다. 아시아에서는 앞으로 10년은 손흥민을 뛰어넘는 선수가 나오지 않을 것 같다. 미토마나 쿠보가 넘었으면 좋겠지만 현 시점에서는 손흥민과 비교할 수 있는 레벨이 아니다. 이 정도로 세계 기준에서도 공격수 에이스가 일본에 나오면 아시아를 여유롭게 잡을 수 있고 월드컵 8강도 갈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굉장한 선수는 아시아에서 당분간 나오지 않을 것이다. 8시즌 연속 두 자릿수 득점은 정말 대단하다. 더군다나 아시아인 최초로 득점왕 타이틀을 거머쥐었다. 프리미어리그에서 활약하기 힘든 것도 사실이지만 거기에 부상의 위험까지 피하면서 계속해서 그곳에서 활약하기란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소속팀도 빅시스라는 사실을 생각하면 더더욱 어려울 것이다. 프리미어리그에서 활약할 수 있는 일본인 선수가 드디어 등장했지만 다음에는 이걸 목표로 했으면 한다. 경기를 봤지만 그 속도감 속에서 그 정도 플레이 정밀도를 유지하는 선수는 거의 없다. 종합적으로 볼 때 그가 월드클래스 선수라는 데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지금까지 일본인들은 손흥민밖에 없다. 다른 선수들은 쓸모가 없다고 평가절하할 수 있었지만 이번 시즌 그의 동료 황희찬도 많은 득점을 하고 있고 이미 8득점을 기록하고 있다. 그는 두 자릿수 득점을 눈앞에 두고 있다. 하지만 프리미어리그 우승은 할 수 없어. 한국 대표도 비슷한 느낌. 결과적으로 스퍼스가 레버쿠젠에서 손흥민을 데려간 건 신의 한 수였다. 윙으로의 기용이었지만 이 어시스트가 너무 압권이었다. 너무 잘한다. 미토마도 빨리 이런 식으로 되었으면 좋겠지만 아직 조금 무리인가. 손흥민은 굉장했다. 미토마와 비교했던 것이 부끄러워졌다. 손흥민은 S급 선수다. 손흥민 혼자서 모든 일본 선수들을 다 능가한다. 8시즌 연속 두 자릿수 득점은 역사상 7명밖에 없었다. 손흥민은 전설이다. 국가 대항전에서는 손흥민 대 도미아스 다케이로가 될 것이다. 어느 쪽이 위인지 궁금하다. 손흥민이 PK 키커였으면 득점수가 더 늘었을 거야. 등등 많은 일본 축구 팬들이 손흥민 선수의 8년 연속 프리미어리그 두 자릿수 득점에 대한 놀라움을 표하면서 상당히 부러워하는 반응들을 보였습니다. 정말 손흥민 선수 프리미어리그라는 세계 최고의 무대에서 아시아인으로서는 불가능에 가까운 활약을 펼치고 있는데요. 사실 손흥민 선수에 대한 평가는 지난 시즌 이후 곤두박질 쳤었지만 지금은 엘링 홀란드 선수도 위협하는 존재가 이미 되어버렸고 올 시즌 다시 한번 득점왕 타이틀을 거머쥐게 된다면 아시아에서는 100년이 지나도 나올 수가 없는 선수로서 길이길이 역사에 남게 될 것으로 보이며 우리나라와 축구 라이벌 국가인 일본 축구 팬들조차도 어쩔 수 없이 응원하게 만드는 손흥민 선수는 정말 진정한 아시아의 전설적인 선수가 아닐까 싶습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